이번 창작산실에서 발표할 히든 디멘션은 과잉 경쟁에 희생된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우리 현 시대가 과잉 경쟁, 무한 경쟁, 뭐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런 수식어로 표현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남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무모하게 그냥 경쟁 속에서 희생되며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에서는 그러한 경쟁의 모습을 조금은 희화화하면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연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쟁이라는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전투복의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머 자켓을 사용했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출발선의 이미지 그걸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혼 예복을 변형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사용했고 이름표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낙인 찍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순된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이름표 붙이기라는 게임의 형식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의상이 아주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사용되고 있어서 그러한 점들도 이 작품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도 전자음악으로 작곡을 하고 지박 선생님이 직접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연주도 해주셔서 춤이 음악의 구조를 따라가기보다는 춤과 음악이 서로 소통하면서 창작된 작품이어서 그러한 볼거리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히든 디멘션 공연은 2019년 1월 12일과 13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올려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